때는 조선시대. 36가지 목소리를 가지고 책을 읽어주던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울고 웃고 때로는 분노하고 어쩔 때는 굉장히 애절한 감정들을 가졌죠. 이분들을 지칭하는 호칭이 있습니다. 바로 책비입니다. 책 읽어주는 여자이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책비의 PR을 담당하고 있는 유한민입니다. 2011년 3월에 문을 열어서 지금까지 50종의 책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50종의 책 중에서 저희가 손익분기점을 넘긴 것은 인구세신으로 지나가듯이에서 후시신에 있습니다. 그 손익분기점이 그 출판사 규모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평가될 수는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지지 않는 게임을 하고 있는 출판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 그 50종의 책을 냈지만 많은 분들이 저희 출판사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갖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희는 굉장히 다양한 종의 책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정, 아동과 학습서를 제외한 거의 전 분야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러면 이런 의아한 표정을 하십니다. 뭐냐면은, 그러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항상 반문을 합니다. 컨텐츠의 전문가는 저자여야지 저희는 그 컨텐츠가 어떻게 하면은 저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그리고 그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하는 것이 저희 전문가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손익분기점만 넘긴 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여자 라이프 사전, 이건희의 서재, 아침 1시간 노트, 그 다음에 역사책으로 조선임금 잔혹사와 조선의 2인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들을 내고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저 이렇게 지금 이제 저희가 말한 것처럼 이제 다양한 50종의 책들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많은 분들과 전달하는데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이겁니다. 아, 그렇게 전문성 있냐?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저희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저희와 함께 했던 국내 저자의 경우에는 최소한 2종 이상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가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마 여기 오늘 지금 2주 안에 지금 카카오 브런치북이 이제 좀 이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회와 3회에 걸쳐서 카카오 브런치 그 프로젝트에서 심사 출판사로 지금 2회 연속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 컨텐츠에 많은 관심이 있으시니까요. 카카오 브런치북 참여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책비 출판사가 여태까지 몇 종을 했는지 아까 말씀드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요거 한 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그 50종에서 오늘 한 가지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51번째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51번째 책은 방금 드렸던 책인데요. 네. 천만 관객의 비밀이라는 책이 이번에 저희가 51번째로 만든 책입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평론가로 16년간 활동한 최광희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왕의 남자의 이준익 감독, 암살과 도둑들의 최동훈 감독, 그 다음에 이제 니막 이주 그강을 건너지만 감독 등 우리나라에서 그 천만 관객들을 동원하고 흥행의 보증으로 되고 있는 그 감독들을 직접 인터뷰하시고 그 인터뷰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책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도 이제 책을 만들 때는 항상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태까지 만들었던 책들 중에서는 굉장히 가장 재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즐겁게 보고 있었던 책이고요. 이거는 이 책은 이제 저도 어제 받아봤습니다. 어제 받아봤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서점에서 많은 분들과 이제 만나게 될 텐데요. 오늘 이게 오신 책들 많이 또 기억해 주셔서 앞으로도 책비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